자, 여러분들의 CCB 8차 시즌 예선 11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선수들 그 아직까지 조합을 네. 이제서야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조합을 선수들이 짜기 전에 미리 네. 들어와서 떠드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저희들이 밖에서 선수들 조합을 짤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선 짜여진 방송이 아니라 일단 예선에 저희가 중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네. 예선 다른 BJ분들이 중계하는 것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들에게 좀 맞춰가는 편이기 때문에 예선은 여러분이 그런 거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망 이 팀이 1경기를 좀 내주고 2경기 일단 로망 이 팀도 선수들의 이제 면면을 본다면 네. 그렇게 호락호락한 팀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뭔가 꼬였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경기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개인 개량에 있어서 완전히 KK가 압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로망이 좀 오늘 플레이가 안 좋은 모습이고 이거를 어떻게든 평소 자신들의 실력 혹은 그 이상으로 다시 돌려놓는 게 로망에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준비 완료됐습니다. 로망 2팀 대 KK팀의 두 번째 경기 진영을 바꿔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자, 과연 로망 2팀이 이 경기 잡아내고 3경기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선 11라운드 2경기 KK 대 로망 2팀. 자, 로망 2팀의 진영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루돌프 선수의 랜덤 카레. 그리고 링글 선수의 랜덤 아가멤논. 아가멤논. 자, 이건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하숙. 하숙으로 읽으면 될까요? 네. 이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줌 선수의 피리온. 퓨리온, 감주 선수의 나이샤. 나이샤 피리온. 그리고 이레아.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만약에 지금 그냥 나이샤 퓨리온 무라딘만을 염두에 두고 이레아 대신 무라딘을 넣었다가는 건물을 전혀 밀어줄 수 없기 때문에 방어만 하다가 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라딘은 빼고 이레아를 넣어준 모습입니다. 자, 꼬말러브 랜덤 메두사. 그리고 프로게이머 랜덤 아카샤. 아카샤. 꼬마의 실바나스입니다. 오바나스. 그리고 반바지 아그니. 아그니. LG존 레스텔프 디바스. 스콜지 조합은 전체적으로 뭐 항상 스콜지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무난하면서 건물 역시 잘 밀어줄 수 있는 조합이라는 느낌이고요. 관건은 나이샤는 있고 래퍼든 없다는 그 부재. 그 어떤 간극 자체를 디바스가 얼마나 잘 메꿔줄 것이냐 라고 할 정도로 LG존 선수, 양대영 선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일단 오줌 선수 래퍼드로 1경기 큰 활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감주 선수 최고령 비스. 아가멤논과 합류. 왜 빠져야죠 무조건. 오, 아그니. 아그니. 아! 아, 하필 그때 하늘의 심판 떨어지면서 아 포탈 타고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늘의 심판이 예. 머리에서 쿵 전기가 딱 내려쳤죠. 자, 출발 좋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보통 원탑을 위쪽 라인을 줍니다만 가운데 라인 이레아에게 원탑을 줬죠? 그렇죠. 모습이 센터 라인이 다른 어떤 그 라인보다도 서로 간의 견제가 치열하기 때문에 일단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고정관념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예. 원탑은 위쪽 라인이다 라는 것도 누가 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원탑이 센티널 입장에서 원탑은 12시다
라는 데 있어서 그게 최적화되고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선수들이 12시에 원탑을 보내긴 합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는 어떤 걸 계산하에 나온 거냐면은 스콜즈 영웅도 12시가 원탑이 온다라는 계산하에 온 건데 그런 어떤 스콜즈는 12시 원탑이 온다는 전제가 있다면은 그걸 이렇게 또 역으로 찔러서 역발상을 하는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니바스의 중요도를 제가 설명드린 상황에서 이레아가 만약에 빠르게 6레벨을 찍고 니바스가 어떤 건물 철거를 시도를 하기도 전에 먼저 타워에 압박을 준다면은 그런 시도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레아 레벨 봤을 때 원탭이 아닌 것 같네요. 시카 설명을 했는데 나이샤가 아마 12시부터 크리핑을 시작했을 뿐인 것 아까 같습니다. 12시 쪽에 초반부터 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봤는데 이레아는 혼자서 있었고 근데 레벨이 왜 6시 피리온이 원탑인가 보네요. 피리온이 레벨이 6인데 지금 그런가요? 그러네요. 아카샤 레벨 볼까요? 그렇죠. 1레벨 차이 난다는 거는 피리온 원탑을 아예 준 모양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게 바로 허를 찔린 거죠. 예. 중계진도 허를 찔렸어요. 이 타이밍에 퓨리온이 그렇죠. 12시 라인이 아니라면 타워를 밀리지 말아야 되는데 의외의 원탑이 지금 아래쪽 라인 6시 라인으로 원탑으로 왔기 때문에 퓨리온이 아무런 전제 받지 않고 네. 가시 걷기 때문에 이거 막을 방법이 없죠. 아까 제가 6렙 먼저 찍었으면 가시 먼저 꺼내서 그 크림 영웅도 한번 찌르면서 피리온을 밀어내기만 하면 트렌트 방해 없이 타워 하나 밀어내고 오히려 피리온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렇게 라인업이 전진하는 상황에서는 아카샤도 가시 써서 타워링하기 정말 애매하거든요. 네, 절망의 3강 그냥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디바스의 장점 나이샤의 용기의 빛을 상대로 맞바꿔주는 가복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 절망의 3강과 악마들을 활용하여 이레아 혹은 첸 등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죠. 저 나이샤 아가멤논 위치 잘 봐야죠. 저기가 여기까지는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낮일 경우에는 라인몹에 의해서도 저 올라가는 쪽 길목이 어느 정도 좀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낚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시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둬야만 해요. 에이리아 7레벨 마스 7레벨 자 피리온 움직임 너무 좋죠. 피리온이 오줌 선수인가요? 네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로망 이 팀에서는 오줌 감주 선수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CCB 본선 진출한 선수 둘이 확실히 있거든요. 네. CCB 본선 진출이라는 것이 지금 예선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CB 16강 본선에 진출한 적이 있다. 실력은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력 그리고 근성까지도 검증을 받은 거죠. 그거는 보증 수표거든요. 자, 하늘의 분노 있습니다. 아가멤논 또 군대에서 카오스를 즐기는 유효증이 워낙 폭넓다 보니까는 카오스 잘한다고 해서 고전들을 입품을 받았다. 거기 이제 더 확실한 게 CCB 본선 나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구청이 말해도 CCB가 뭔데? 엎드려라. 저 CCB 본선 진출했었는데요. 알았습니다. 엎드려.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저 홀스 빗돌이랑 사진도 찍었는데. 엎드려. 현실이죠. 네, 그게 현실입니다. 자 가시 썼는데요. 아가미 이거 포탈 타야 되겠는데요. 포탈. 자 석파로. 화살 폭탄까지. 야. 야. 아. 10. 야. 이건 꼬마 오늘 되는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화살 폭탄에 나이샤의 기습 석화까지 들어갔는데 그게 살아가다뇨. 거기다 막탄까지 뺏겼네요. 타워의 막탄은 아무래도 페어리 드래곤이 아닐까. 네. 좀 소환물 테러 징그럽네요. 자, 이거를 궁극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소환물로 테러 했다는 거는 아래쪽 6시 수패 정량 바로 노려주겠다는 거고요. 하늘의 분노만으로 막기에는 약간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카샤가 고통의 가시, 하지만 뭐 아카샤가 아가면은 화살 태우기 위해서 고통의 가시를 썼기 때문에 궁극 하나도 없이 밀어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도 좀 있어요. 바로 네. 전에 고통의 가시를 썼기 네. 때문에요. 자, 폭염 쓰죠. 화산 분출까지, 하늘의 분노까지. 자, 과연 하늘의 분노가 이길 것이냐. 오, 아~ 이거는 리바스가 뒤에서 왔는데 못 봤죠. 아가멤논. 자, 스피 정령. 아가멤논 포털었거든요. 아가멤논 이쪽 타워는 밀린다고 봐야 되고. 아가멤논 잡혀요. 잡힌 데미지. 예, 하늘의 분노가 아가멤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바스가 못 달렸네요. 하늘의 분노 몇 대 맞았네요. 예. 아, 뒤에서 왔지만 하늘의 분노는 앞뒤 가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스페 정량 미는 데 성공은 했습니다. 네. 실바나스 스페 아래라는 영웅이 그 어떤 데미지 딜러, 오히려 실바나스보다도 후반 지향형인 영웅이기 때문에 화살폭탄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도망다니면서 크리를 도모하는 그런 플레이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래 다시 한번 볼까요? 가래가 가래로 성형 수술한 거 아닐까요? 둘이 거기서 거기 같은 병원에서 해가지고. 이레아가 안 돼서 한 거죠? 이레아가 제일 먼저 했죠. 아, 뭐 저의 초능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이버의 무언 경기도 같이 중계를 틈틈이 해달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까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카오스 이기장을 잠깐 살펴보니까는 무온이 정말 불쌍해지더라고요. 무온이 예선에서 경기를 펼친 클랜들이 뭐 네이브, 노노 등 미아, CCB 본선 네, 본선 진출했던 클랜들 싹 다 만나고 지금 1경기로 또 무온이 패배를 했다고 하고요. 아무리 무온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예. 무는 쿨타임이 있거든요. 무를 쓸만한 클랜들한테 좀 다 썼는데 아 순식간에 화살폭탄 지금 쓴 건가요? 썼죠. 예. 무온이 뭐 그런 여정을 겪어서 진출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시나리오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진우는 참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진우이 좋은 클랜은 없습니다만 대준이 아주 안 좋은 클랜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강력한 팀들이 많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네. MTV 정도면 모를까. 아, 무온 클랜 레오닉이 드랍 걸렸다는 슬프네요. 예선이니까 뭐 재경기를 하든 말든. 자, 갑니다. 트랭킬리티 없이 밀어낼 기세. 이거 트랭킬리티 없이 밀어내면 대박이죠. 너무 쉽게 밀어냈죠. 지금은 또 찌르는 타이밍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로망 2팀 3경기까지 네, 지금까지 기세 봐서는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까지 기세만 봐선 말이죠. 실바나스 밑에 사격. 아, 그리고 다 먹지 않고요. 아, 용계빛. 아, 근데 이리아의 기습. 용계빛이 닿는데 포탈 탄 거는 약간 아쉬웠고요. 타락 맞았죠? 소번 디스펠 포탈. 오, 가래 혼자 남아서 내려주다가 포탈. 아까샤는 타워링 합니다. 로망 플레이가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KGA가 당황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감주 선수 에일리언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샤. 예, 그렇죠. 용기의 빛을 써주는 타이밍, 그리고 석화 써주는 타이밍 굉장히 좋아요. 뭐 전체적인 어떤 로망의 선수들이 해서는 안 되실 수도 없어졌을 뿐더러
까먹었지만 아, 늦었네요. 아, 하늘의 분노 과감한 타이밍. 번개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이레아까지 더해져서. 오. 이레아 레벨 11이고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실바나스 긴 사정거리를 활용을 해서 타워를 밀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타락까지 있기 때문에 견제만 받지 않는다면 혼자서 쉽게 타워 밀어낼 수가 있죠. 타락으로 마무리. 화살 폭탄이 되거든요, 실바나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갑니다. 이러다 적과 올리며 퇴사격. 그러나 나무가 뚫려 있어요. 포탈 타이저 이거는 나이샤 사정거리 들어가는 순간 포탈 타겠죠. 야, 그러면서 오줌 선수. 자, 아카샤가 막고 있습니다. 아카샤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 일단 막내 성공. 시발스 포탈 태웠고요. 포탈 시발스 시간 정말 많이 네, 끌었어요. 잘 끌어줬고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저 마치 비어있는 듯 하지만 이래야 타 있습니다. 1, 2단 석상도 조금 디자인을 좀 바꿔줄 필요가 네, 항상 생각하는 게 참 포즈가 너무 어정쩡 하죠? 1, 2단 석상. 하늘스담님이 계속해서 지금 스킬을 한글화 시키면서 저희들을 계속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뭔가 계속 욕을 하면서 저 힘들게 압박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문제는 전혀 먹히지 않죠. 신경도 안 쓰시죠. 그게 문제예요. 보실까 몰라요. 보시면 감자. 감자를 다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뭐 로망이 팀 센티널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화살 폭탄. 아, 오, 포탈. 아, 근데 포탈. 그러나 메두사 포탈 없어요. 봐야죠. 슬로우 전사. 자, 아그니가 화산 꺼내 들고 그렇게 테러에 좋은 궁극들과 소화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타워를 이제 밀어낸다는 거. 이거 얼마나 안 좋은지가 확 느껴지죠 지금. 자, 40분 만에 경기를 1경기 KK팀이 잡아냈습니다. 3경기 종족을 선택할 수 있는 클랜이 승리할 가능성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거기다가 이제 예선이 쭉 진행되면서 어떤 팀들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로망이 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언투첸 조합을 많이 사용한다고 선수들 간에 또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KK 측에서. 가시 여기서 쓴 거 만약에 이래야 잡아내지 못한다면 아 잡히겠네요. 못하고 전사 포탈 없나 보네요. 만약에 이래야 못 잡아냈으면. 자, 용개비 시마라 소트 사격. 하늘의 분노. 그러나 아그니는 잡히죠. 네, 하지만 전사. 잘 가졌어요. 절망의 섬광 포탈을 탑니다. 하늘의 분노 닿아요. 하늘의 분노 괜히 메두사 때문에 깜짝 놀랐죠. 메두사 때문에 니바스한테까지도 닿습니다. 네. 도망갑니다. 11레벨 가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레아를 따로 잡아내고 이후에는 감옥 이후에 포탈을 태우는 플레이까지 성공을 시킴으로써 일단은 추가적인 피해는 잘 막아냈습니다, KK. 네. 자, 그러나 지금 로망 2팀 분위기가 워낙에 지금 좋기 때문에 예. 일단 감주 선수가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주면서 예. CCB 본선 진출 플레이어 다운 플레이를 해주니 로망이 팀이 또 굉장히 좋아졌어요. 로망 팀원들의 기대에 따라가는. 자, 화살 폭탄. 그러나 이렇게요. 로망 팀원들의 기대에 따라가는 플레이, 시청자의 기대에 반하는
플레이죠? 그렇습니다. 감주 선수. 선수보다 님이 어울리는 분들이 몇 분 있죠? 대표적인 감주. 행운의 편지를 저한테 보냈던. 실수로 보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문자로. 네. 아, MMS가 와가지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 세계를 8번 돈 메시지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전 아직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2레벨 비련 12레벨 대천사는 없기 때문에 어떤 테러력은 조금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도사 또는 엘루네지에가 더해진 댐딜 능력은 한 타이밍 더 빠르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죠. 자, 지금 정찰을 피해서 바다뱀의 정찰을 살짝 피해서 네, 기습 성공이죠. 이거는 나이샤는 언덕 위에서 씨앗구하고 있고요. 자, 용기의 빛이 있을 아, 감옥이 같은데요. 그러나 감옥이 너무 좋네요. 용기의 빛이 있기 때문에 화산 분출. 근데 화산 분출 좀 날림골이 될 수도 있고요. 감옥이 일단은 용기의 빛과 맞바꿨다면은 그뒤 교전을 할 만해지는 거죠. 자, 하지만 지옥의 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 포탈. 아, 오실바나스도 위치 지키고 있던 거 좋았고요. 자, 그러나 공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그리 잡혀요! 그렇게 잘 해놓고 왜 따로 플레이를 해서 하나씩 잡히나요? 자, 로망이 팀 플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비해야죠. 절망의 섬광. 아, 문제는 위에 있는 대장 트렌치들을 전혀 터치를 못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석상 겨우 잡았거든요. 그러나 위험해요. 메두사도 메두사 전사 나이샤 잡히겠습니다만 자, 나이샤 여기서 시간 좀만 더 끌어준다면 배럭이 날아가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배럭 하나 파괴. 하늘의 분노. 자, 가시와 하늘의 분노. 자, 위험한 건 아카자 체력이 없는데 아, 디스펠 할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가시 밟았고 리아 포탈. 아까부터 고통의 가시 굉장히 잘 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영웅 킬만 노리는 고통의 가시도 아닌 게 아까는 오히려 같은 팀 영웅들이 교전을 펼치지고 있는 상황에 아이고 실바나스. 아카샤는 12시 타워까지 진출해서 미리 가시를 써서 타워를 미는 것도 보여줬고요. 자, 일단 21분 결계 잘 사용하고 있는 니바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적의 영웅들을 하나씩 암살하거나 또는 포탈을 태워서 흐름을 끊어주는 후로게이 뭐와 꼬마의 플레이가 눈에 띄네요. 반바지 선수는 0 평범하네요. 전형적인 BJ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초짜님보단 잘합니다. 초짜님은 그냥 입카로 완전 전향을 하셨죠. 네. 초짜님이 일단은 노노 클랜 엔트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선 무대를 한번 밟아볼 수도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감옥은 굉장히 좋습니다. 니바스 하늘폭탄 역으로 아그니 단근이 야, 로망의 플레이가 확 살아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살아났어요. 마치 1경기 봐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어떻게 1경기에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죠? 선수 교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분위기가 확 살아났네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아그니는 계속해서 전광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요. 네, 예, 구멍난 반바지. 나이샤가 잘해주고 있어요. 미래와 함께 호흡이 잘 맞습니다. 인비지 나이샤 석화. 인비지가 아니었죠? 아니었나요? 예. 아니었는데 시야가 이제 그 바로 확인이 되더라도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나이샤의 반응이 조금 더 빠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은 아 지금 이 경기에서 반바지는 완전 구제바지인데요. 네. 좀 오래 묵은 거 샀어요. 감사. 자 밀던 거 마저 다 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석화 조심해야 돼요. 배럭 다 밀어냈고요. 오 디바스 아무도 없는데 굳이 저기서 굉장히 신중한 플레이 마무리가 안 됐고요. 자 그래도 그동안 6시도 밀어냈거든요. 아 6시 아 밀어낸 게 아니라 아까 밀었었고 아카샤 가시로 혼자서는 못 밀죠? 자 그러나 지옥양령 적에 공격하는 동안에 대령을 다 밀어낸다면 로망 이 팀은 분명히 이득을 보는 거고요. 이런 분출 맞아야죠. 자 지금 양팀 다 센티널 멜시드 카드를 아끼고 지금 1, 2경기를 센티널을 했고 센티널 쪽이 지금 뭐 아직 이 경기 끝난 게 아닙니다만 예, 근데 예선에서는 셀렉 제한이 없거든요. 어쨌든 멜시드 카드가 한번 나올 법도 한 예. 상황이라서 아 폭탄 아카샤 약간 무리 아카샤 혼자서 중보를 노린 것 자체가 무리였죠. 아카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맷집을 해야 된다는 건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수비도 있는 상황에서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자, 가레도 활약을 잘해주고 있어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공격의 주도권은 아직도 로망 이 팀 센티널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망이 어떤 주도권과 흐름 자체를 가지고 있고 KK도 높게 평가할 만한 건 그렇게 밀리는 상황에서 상대의 흐름을 조금씩은 끊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 양 팀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오, 전 처음 봤는데 하늘 공중을 날아다니는 데몬도 인탱글이 걸리네요. 악마가 날아다니는 게 생겼지만 지상 유닛 판정이기 때문에 나무 위도 못 넘어갑니다. 악마는 참새나 바이퍼 같은 그렇죠. 의외로 다리가 길 수도 있어요. 자 하늘의 분노 위험해요. 실바라스 치즈 호텔자격 폭염으로 버텨봅니다. 자 그래도 배럭 하나 밀렸고요. 그리온 트링킬리티가 되면은 이제는 수호신을 노려볼 법도 하거든요. 자 이래야 상에 감옥! 너무 대놓고 썼죠 이번에는. 자 이거 자 용기의 빛이 있기 때문에 석화 걸리면은 석화가 안 걸렸네요. 안 걸렸네요. 아 용기의 빛에 이어서 석화가 바로 걸리면은 영웅 하나는 바로 잡히는 건데 네. 워낙 방금은 KA가 눈치를 빨리 채고 뒤로 네. 안티를 먹으면서 싹 빼줬죠. 자 그러면서 또 데미지 누적시켜놓은 게 네. 만만치 않네요. 여러분 포기하는 게 나을 정도죠. 자 낮은 데다가 계속해서 대장 트렌트 순간 된장 트렌트로 들어가지고 상상을 한 게 대장 트렌트가 한 손에 이렇게 커피를 들고 오이래요. 마도사 들고 있네요. 네, 사숙 선수 사숙 선수가 뛰고 나니까 플레이가 달라졌어요. 니바스도 네. 잡힙니다. 야 요새는 숙이 대세인가요? 영계백숙부터 사숙까지 잘 나갑니다. 야 또 그걸 거기다가 잡치네요. 시사 상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사 프로그램 무한도전 그렇죠. 뉴라이트와의 한판 승부.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대로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석화 들어갔고요. 화살 폭탄! 오, 폭탄. 그러나 그렇게 시선 끌어주는 동안에 배럭! 마무리. 아가멘 눈 약간 무리 쓰면서 이건 단순히 아가멘 눈을 살리는 걸 넘어서 어? 아, 거기서 화산 팔을 올리는 걸 잠깐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끝까지 올려버렸어요. 반근이. 아, 제대로 구제바지네요. 구제바지도 원래부터 반바지였던 게 아니라 구제 청바지를 잘라서 반바지를 만든 그 정도의 좀 허름 느낌이죠? 아, 이건 소진 그냥 잡힙니다. 그렇죠. 아, 반근이 최악이네요. 자, 이렇게 빠져나가는 일이야. 가래는 포탈 쌍피 막으면서 막으면서 밀리고 있네요. KK 로망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야, 1경기에 그런 플레이를 했던 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또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강주님이라고 믿을 수 없는 본격 자유게시판 온라인의 최강자 자원. 네. 나자원. 15레벨. 그래서 역시 감주님 전화의 위력인가요?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했더니 전화를 다섯 통 보도한 게 아닌가. 그래도 꼬마 선수의 실바나스는 아직 뭐 전사도 안 했죠 한 번도. 없더러. 네. 실바나스도 캐릭터 워낙 좋기 때문에. 아그니의 0킬 5데스가. 네. 하지만 여러분 아그니도 정말 좋은 캐릭터입니다. 아, 네이브가 본선 진출했다네요. 아, 네이브 7차 시즌에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그야말로 와신상담한 클랜인데. 네. 석화 또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디스펠 빨랐고요. 왜 뒤를 돌아보나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다시는 쓸까 순간 고민을 한 거죠. 암흑으로 시간 잘 벌어졌고요. 먼저 저 1위로 다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되는 자, 마도사 있어요. 마도사 있어요. 아, 물건을 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 마도사 있어요. 마도사 있어요. 안 사요. 자들의 분노. 대럭 이거는 지킬 수가 없죠. 수호진도 없기 때문에 석상 맷집을 고통의 가시 맷집을 석상해주고 있다면은 자, 가장 좋죠. 반그리! 아싸, 살았다! 야, 환희의 겨운 손짓. 마무리됩니다. 아니야, 포탈. 아가 맵노동 포탈. 1위 안티 먹으면은 인비지빌리티로 솔반! 아, 안티 괜히 먹었죠 방금. 그렇죠, 마도사! 마도사! 잡아냈어요. 리어 전사 꼬마. 가래 후퇴 사격이라도 쓸 기세. 가래 포탈 없는데요. 아까 잡뿅. 싸우나요 가래? 인탱글로 묶어놓기. 아~ 피리온의 인탱글이 너무 좋았죠 방금. 그렇습니다. 오줌 선수. 오줌 선수가 확실히 실력이 있는 선수였는데. 네. 1경기 래퍼들 너무 실력 발휘를 못했어요. 그렇죠. 퓨리온으로는 제대로 실력 발휘해주네요. 방금 가래가 잡히는 게 정상적이었습니다만 퓨리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블링크로 합류를 해서 인탱글로 일단은 아카샤의 평타 공격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아카샤도 워낙 체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자기 자신 디스펠을 하고 가래 끝까지 노리고 이런 플레이를 못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가래의 체력관리와 돌아서 필요를 믿는 판다도 좋았고. 자,
KK든 로망 이 팀이든 16강 진출 여기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좌절된다면 네. 이 선수들의 징징거림이 이미 들리고 있거든요. 날씨도 좋은데 참 못 자죠. 꿈에 나옵니다. 패자 인터뷰, 이 경기 끝나고 패자 인터뷰 한번 하면 욕을 할지도 몰라요. 빌겠죠? 한 번만 다시 더. 하면 네.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데요. 다시 하십시오. 3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배럭은 다 수호신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입니다. 롯데 만루의 이대호.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무슨 소리가 있네요. 디바스 역테러를 어떻게든 노려보는데요. 일단은 스콜진 조합 자체에도 결계 이후의 화산 분출이라든가 메두사의 단일 확정 스턴이라든가 워낙 방어에 강력한 스킬들이 많기 때문에 수호진까지는 밀어냈습니다만 섣불리 가서 저주의 탑을 노려보는 플레이는 지금 엄두를 잘 못 내고 있죠? 로망도 리바스 빠졌을 때가 로망 입장에서는 찬스입니다. 자주리 실바라스 하나다! 실바라스 하나다! 인비즈 미드킬! 그렇죠! 인비즈 석카 들어갔어! 마도사까지! 우와! 야! 그렇죠! 아! 자 대장전에 들어오고 쓱 올라가지 저쪽에 실바라스 혼자 지키고 있다! 바로 가서 인비즈 나이샤가 석카 쓰고 예. 마도사를 퍼부었어요! 저 이거 니바스 테러가 상황에서 실바라스까지 전사했대요! 이거는 경기 거의 끝나겠는데요 여기서. 자 아그니 반그니 하늘 보내 계속하세요. 위쪽에 가래도 위험해요. 아~ 가래도 포탈 아카샤도 아카샤 GG 나오네요. GG가 나옵니다. 자 이거 빠른 GG가 글쎄요 버티고 버티고 시간을 더 끌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차피 늦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로망 이 팀이 이 경기 잡고 3경기까지 끌고 갑니다. 자 이거 빠른 지지가 35분 5분을 네. 더 끌고 버티고 버텨서 시간을 더 끌어서 자신들이 승리한 그 게임보다 더 늦은 시간대에 네. 끝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빠른 지지는 이 꼬마 선수의 지지 선언이거든요. 네, 자기 죽으니까 반바지는 너 네가 뭔데 지금 야, 네. 네가 뭔데 지지를 선언하는 거냐. 일단은 뭐 거기서 더 버텨봐도 한 2분도 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보이고 방금은 진짜 로망이 너무 잘했죠? 그렇습니다. 완벽한 플레이. 일단 뭐 이 퓨리온 네. 오줌 선수가 정말 자신의 어떤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해줬고 네. 그리고 또 감주 선수도 나이샤로서 정말 좋은 플레이를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이레아 사숙 선수도 예. 눈에 띄었고요. 이레아 사숙 선수도 눈에 띄었고 그리고 가레도 그 화산폭 그 화산폭탄이 네. 제대로 잘 적중을 했습니다. 네. 자, 3경기까지 가지고 가네요. 이렇게 되면은 로망 이 팀이 3경기의 종족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예, 그리고 아마도 센티널을 선택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셀렉 카드의 제한이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멜시드라는 카드를 지금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예. KK팀 이제 예상입니다만 스콜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예. 상대가 이 조합을 그대로 들고 나올 것인지 예, 그렇죠. 아니면 또 멜시드 카드가 나올 것인지 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언퓨첸이라고 불리는 이레아 피리온 첸 조합의 특히나 까다로운 점은 일반적인 스콜지 조합으로 워낙 상대에게 까다로운 만큼 이 조합의 특화된 조합을 염두에 뒀다가 오히려 허를 찔렀을 때 타격도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KK가 좀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들 마지막 예선 마지막 라운드 로망 2팀 대 KK팀의 3경기